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제품 또는 원료의 건강진단서 COA 성적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적서라고 하면 보통 뭐 수미안과 이런 성적서도 있지만 제품 또는 원료의 성적서는 그 원료가 가져야 되는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A라고 보통 하는데 Certificate of Analysis라고 합니다. 그 분석에 대한 증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는 성적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통 발송 받으시면은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런 봉투가 제품에 테이핑돼서 붙어 있습니다. 제품에 붙어서 오는 봉투를 열어보면 봉투에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몇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COA 그 다른 코너에서 이제 다룰 수입신고 필증이나 품목 제조 보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종이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표시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납, 카드뮴, 중금소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균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도 있고 당도나 산도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차 범위를 표시한다거나 또는 제품의 특정한 성질을 표시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적서 그냥 우리가 발행하고 싶다고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발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식품위생법상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가품질 성적서 그리고 공인 성적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나뉘고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자가품질 성적서를 생산할 때마다 매달 한 번은 발행하세요 라는 건이 있고 매번 생산할 때마다 발행하세요 이런 건이 있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만 공인 성적기관에 맡겨도 됩니다 이런 건이 있습니다. 자가품질 성적서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발행한 걸 자가품질 성적서라고 하는데 이 자가품질 성적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성적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공인성적기관의 일정 비용 뭐 적게는 한 7, 8만원에서 10만원 또는 2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가품질 성적서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공인성적서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공인성적기관에서 발행한 내용을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보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을 납품받을 때 저희 공인성적서 또는 COA 그리고 성적서와 품목보고 또는 수입신고필증 이걸 같이 주세요 라고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제품에 어떤 성적서를 발급해야 되느냐, 이건 식품공전상에 식품첨가물 공전으로 들어가셔서 성분규격 함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해당 제품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성적기관에 어떤 제품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됩니까 하시면 보통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얼마입니다 또는 영양성분 표시까지 하면 얼마입니다 9대인지 15대인지 이런 영양성분 표시 항목까지 다 결정해서 한 번에 성적서를 의뢰하시면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성적서를 요청하실 때 이전에 이 MSDS 그 안전자료를 같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MSD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캡시콤과 같이 매운 원료 또는 화학적으로 인체에 닿았을 때 위험한 원료 섭취했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원료를 만약에 오남용했을 경우 또는 실수로 잘못 취급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처리하세요 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이 MSDS인데 식품은 대부분의 원료들이 위험하지 않은 원료입니다. 이 MSDS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원료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을 납품하면서 관행상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MSDS 자료에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MSDS가 필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료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수입신고필증, 품목제조보고 또는 오늘 말씀드린 성적서 이 정도의 성적서는 따라다녀야 되지만 MSDS는 필수 자료는 아니므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품의 건강진단서 성적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성적서상의 오차 범위에 벗어나는 원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출고를 금지하거나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성적서 확인을 하시고요. 소매나 완제품에는 거의 성적서가 따라다니지 않지만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원료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햇삽에 문서로 보관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